세빈이가 지금 편입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년 숙제 꼭꼭꼭꼭꼭 해야 돼요. 됐습니까? 게다가 A의 13은 전번에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빈이 안 했다고 했는데 21일 날 하고 안 했네요. 오케이. 일단 먼저 수업하겠습니다. 오케이. 목하라고요. 자, 기호. 오늘 보니까 선생님 이거 다섯 번 써야 돼. 알겠지? 다섯 번 쓰기 해서 와. 추가 숙제야. 자, 이 친구는 재빈 어떤 소리가 날까? 유, M, B. 엘이죠. L, M이 아니고 LL. U, M, B, R, E, L, L, A. 이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될까요? 되는가요? 몰라요? 자, 육아 내는 새가의 소리. 육아 내는 새가의 소리. 뭐? 유, 우. 오케이. 똑똑하게 얘기해. 유, 우, 어. 이렇게 해봐. 유, 우, 어. 오케이. 여기서는 힘 빠졌어. 오케이. M이 내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 뭐? 그럼 여기까지 못했어. 이게 뭐가 됐냐? 이래야지 뭐지? 이게 어떻게 뭐야? 이잖아. 뭐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뭐 소리가 나겠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뭐가 되냐? 소리 먼저 나고 뭐 소리 나는데 이지. 그래서 난 비가 내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자, 전화기 끄고 집중 좀 해. 지금 채연이 지금 채연 태빈이 지금 했는 거몇 번씩이나 해도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 나중에 받으세요. 비가 무슨 소리 내나요? 비가 비 소리 낸다고 난 가르쳐 준적 없어. 뭐? 알이 내는 소리. 얼. 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 이, 에, 어. 오케이. 채연이 책다 끝났으니까, 선생님하고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하고 있어.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면서.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로 다음번에 할 것도 보내놨어요. 자, 이가 이, 에, 어 소리 나는데, 여기선 대표 소리 나. 에, 에? 에. 그럼 여과의 소리가 다 뭐야? 자, 을 소리에서 소리는 다른 소리 만나면 힘이 없는 소리여서 없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다 합쳐서 뭐가, 이것만 보면 뭐가 돼, 이거? 브레, 브레, 엄브레, 브레, 엄브레. 그 다음에, 네가 M이라고 했던 L은 무슨 소리네, L은? 엘이 내는 소리. 자, 네 번째 가르쳐 준다. 엘이 내는 소리는 으이라 했어. 으. 엘은 으.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A, 에, 아, 어. 뭐라고? A, 에, 아, 어. 힘 빠졌어. 끝에 있어서. 다 합치면 뭐가 됐어? 엄브렐라. 이런 거 배웠던 기억 안 나? 엄브렐라? 처음 봐요?
umbrella. umbrella.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얘는 부 맞네. B 혼자 부 소리 내고요. 이렇게 있어. 브레. 위에는 러. 어가 아니고 붙여야지. 으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딨어. 러. 러. umbrella. 여기 앉아서 받아. umbrella. 엄마, 나 내일 영화 보아. 내일. 엄마가 나 그거 한 번 더 만나면. 내일 가? 네, 다음 달부터 할 거야,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예, 어머님. 예, 예. 아니요,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예, 다음 달부터. 수업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알파벳 한번 읽어주세요. T-O-P. 그쵸? T-O-P. 그러면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요? 너가 아닌 거예요? 응? 자, 이걸 채빈아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공부할 때 일단 무어 제시, 단어 제시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단어 제시하면 영어가 먼저 나오지. 그러면 딱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단어 제시로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의미 제시로 바꾸면 한글이 나오지. 그럼 한글 나오면 그 한글을 보고 네가 아까 얘를 보면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걔를 연필에,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지. 그치. 하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아는 거지. 네가 하는 건데, 내가. 나라면 모를 수 있지.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네가 하는 일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저희 엄마요. 어? 선생님하고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하고 있어요? 쓰기 연습도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연습해 봤을 텐데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자, 그럼 하나씩. 자, 일단 T가 내는 소리. T가 내는 소리. T.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아어 뭐라고요? 오, 오케이, 여기서는 두 번째 대표 소리 됐어.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중간에 있는 건 대표 소리, 힘 셀 때 나는 소리, 힘 빠진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됐어. P는 무슨 소리밖에 없어? 합치면 뭐가 돼?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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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Top.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 불러주세요. UP. 우리 학원 이름이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누가 다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자, 그럼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우어. 여기서는 어 됐어요. 유가. P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합치면
아니라니까. 이게 퍼지 어떻게? 퍼. 그 소 글자가 나는 순서대로 내가 될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이응 있다고 생각해봐. 이응 안 쓰지만 영어에는 이응 없다 그랬어. 그래서 안 쓰지만 그러면 있다 생각해봐. 이것도 어고 이것도 어잖아. 어 밑에 퍼가 있으면 무슨? 이거 못 읽어? 잘 안 읽어서 몰라요. 이거 읽어봐. 업. 업. 그래서 이게 업이라고. 업. 퍼가 아니고요. 웃음이 나오지. 업. 이게 업이면 이건 뭐가 돼? 어? 숙제 벌써 다 했어?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엄. 이건 뭐가 될까? 엄트. 네? 엄트? 이게 엄트겠지. 이건 뭐가 돼? 엇.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얼. 얼. 자, 입 모양은 정확하게 따라해. 얼. 그래.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지호 뭐 기다려? 뭘? 아, 아니. 숙제로 끝났어. 이거 무슨 글자? 어, 잘 가. 어, 이 N이야, N. 어, 이건 N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V-E-S-T. 모여서 뭐가 될까? 자, V가 무슨 소리 내겠어? V가 V 소리 내겠지. 근데 이게 텐트가 되겠어? 좀 무슨 글자를 보고 해라. 뭐 그냥 네 글자 있으면 텐트냐. 텐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여기선 대표 소리. 그럼 여기까지 뭐가 됐어? 왜? 그럼 이거부터 써. S는? T는? 합치면? Best가 아니고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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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bet. V-A-N. 모여서 뭐가 될까요? 그래, van. van. 오케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뭐라고요? 좀 맞춰봐, 선생님. 말할 때 좀 듣고, 말하라 그럴 때 말하고.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A, 에, 아, 어,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뭐 됐어요? A. A 됐지. 그럼 이건 뭐가? 이게 내는 소리. N. 이건 뭐가 될까? Ant. 이러면 vent. van. van 됐죠. 다음 알파벳 불러주세요. T-I-G-E-R. 모여서 뭐가 다 모여서 뭐가 돼요? 그래 또 하나씩 해야 돼요? T는 T.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좀 확실하게 하면 안 될까? 선생님 눈치 보고 얘기하지 말고.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뭐라고? I, E, O. 오케이. 자, 선생님이, 아, 어떤 학생들은 A가 내는 세 가지, 네 가지 소리 뭐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A, E, A, O.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A, E, A, O 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 누가 확실하게 아는 걸까? 응? 어?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요? I, E, O. 여기서는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 I. 여기까지 소리 뭐야? Tie. Tie. 그 다음 G는 뭐 같다 그랬어? Good G. Good G. 여기서는 good.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는 그러면? 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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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R이 있는데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E-O E는 뭐? E-E-O E-E-O 여기서는 힘 빠졌어 E 끝에 오는 ER은 맨날 E가 힘 빠졌어 뭐? R은 R 그럼 다 합치면 뭐야? Tiger. Tiger.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뭐고? Tie. 얘는 girl. 합치니까 Tiger. Tiger.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V-A-S-E. V-A-V-A-S-E. 다 합쳐서 뭐든가요? V-A-E 또 하나씩 해야 돼요? V-S-E 이런 소리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V-S-E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날까요? V가 내는 소리 여기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해보시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안 들렸어 뭐라고 읽었는데 아니 이게 이에아어 이렇게 소리나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나냐고 배시라고 나는데 배시라고 소리 날 것 같다 자 보겠어 자 V가 내는 소리는 V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뭐? A, E, A, R. A, E, A, O. 근데, 채빈아, 선생님이 끝에 E에 대해서 뭐 설명해준 거 있지 않았냐? 끝에 E가 뭐 어쩌고 저쩌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끝에 E가 응. E를 불러준다. 끝에 E는 소리가 안 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 그랬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얘 이름 뭐야? A 그러니까 A가 무슨 소리 난다 했어? A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Vay 그 다음 S는 무슨 소리네? 그럼 여기까지 소리 Vase Vase E는 소리 안 나니까 다 합쳐도 뭐야? Face A Face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T-E-N-T T-E-N-T 모여서 무슨 소리 나나요? Tent Tent T는 T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E-O E-E-O
여기서 뭐 됐어? 에요. 그럼 여기까지. 테. 그다음 이 글자 이름 뭐야? 엔. 엔. 엔은 무슨 소리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소리. 텐. 텐. 티는 무슨 소리네? 텐. 다 합치니까.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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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U N D E R. U N D E R. 합쳐서 무슨 소리 되는가요? U... 써봐 그래. 정답은 없어. 맞든 틀리든 읽는 게 더 중요해.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럼 진짜 무슨 소리인지 보자. 운디얼. 좋아, 틀리지 않았어. 자, 그럼 유가 낸 세 가지 소리. 오케이, 이해로 본 거지. 그치, 좋아. 자, 여기서 유는 힘 빠졌어. 그럼 뭐야? 아, 여기서 유가 힘 빠졌으면 유가 무슨 소리 내는지 빨리 좀 대답해줘. 지금 너 뒤에 수업할 사람 기다리고 있다고. 어, 애는 네. 네. 이거 합쳐서 또 너라 그러면 안 돼. 언. 그 다음에 T가 내는 소리. 드. 드.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어. 여기 또 힘 빠졌어. 아까 타이거 할 때 이게 뭐 됐어? GER이 뭐 됐어? GER이 GAR 됐잖아. GAR. 여기 또 ER인데 ER이 OR 된다고. ER이 끝에 있는 ER은 OR 된다고.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UNDER. UNDER. 잠이 와요? UNDER. 잠을 못 잤습니까? 오케이. 자, 할 때 좀 집중해서 익히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전번에 쳤던 시험 다시 치는 거니까 전번보단 잘 치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잘 못 쳤어요.